자, 반갑습니다. 정인의 빡 이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포그, 요즘 브레인포그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브레인포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뇌파도 보고 막 이렇게 쭉 제가 좀 관찰을 해봤더니 브레인포그가 거의 한 95% 정도는 이 불안이나 이런 강박 이런 게 굉장히 심하신 분들한테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브레인포그가 오면은 아 내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ADHD가 아닌가, 그래서 성인 ADHD라고 알고 여기저기 다른 병원에 가서 집중력 검사를 막 받으시죠. 실제로 집중력이 떨어지게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 선생님은 뇌파를 안 보셨으니까 당신 ADHD인 것 같다, ADHD 치료제를 복용해 보자, 이렇게는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ADHD였냐? 잘 몰랐었는데 이게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네? 이러면서 이제 ADHD 치료제를 복용하시는데 이게 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약이 좀 약했나 보다, 좀더 올려보자 하고 이 용량을 점점 올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최대 용량까지 뭐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잘못된 접근 같아요. 왜냐하면 뇌파를 보게 되면 ADHD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타입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불안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왜 사람의 뇌에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회로가 있어요. 왜 쉬는 뇌, 일하는 뇌 이런 거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왜멍 때려라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쉴때 작동하는 뇌하고 일할 때 작동하는 뇌가 보통은 이제 시소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모드로 바뀌면 그러면 일하는 뇌가 확 활성화되고 쉬는 뇌는 억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쉬고 있으면은 일하는 뇌는 쉬게 되고 활성도가 떨어지고 쉬는 뇌가 확 올라가게 돼요. 뇌의 영역도 틀리고 서로 이제 시소를 타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쉬는 뇌라고 하는 개념인데, 사람의 뇌에는 주로 이제 전두엽이 작동하는 뇌가 일하는 뇌 쪽에 해당이 돼요. 전두엽. 그래서 일하는 뇌가 잘 작동해야 내가 기억력, 집중력, 또뭐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성 이런 것들이 막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쉬는 뇌가 작동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쫙 내가 살아온 인생, 또 미래에 대한 예측, 또그 사람이 나한테 그때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쉬는 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펑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불안도가 높고 근심 걱정이 많고 그러면은 이쉴때 이제 쉬는 뇌 작용이 불안에 관련된 컨텐츠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불안에 관련된 내용,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시소를 타는 관계에서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쉬는 뇌가 자꾸만 이제 활동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하는 뇌가 시소니까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펑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기억력, 집중력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압력은 나는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내가 꾸준히 갖고 가는 거. 지금이 내가 몇 년도에 살고 있고, 지금이 한몇 시쯤 됐고, 오전이고, 오후고, 계절은 언제쯤이고,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고, 내가 만난 사람 누구고, 이런 거를 아주 기본적으로 뇌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뇌가 어느 정도 작동하면은 이거부터 딱 챙기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매우 좋았는데, 왜 집에서 가족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내가 여기 어디지? 이게 약간 혼동이 되면서 그거를 느끼는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누구나 아마 그런 느낌들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인간은 사람이 깨어나자마자부터 가장 중요한 이런 인포메이션, 진압력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안도가 너무너무 크면, 너무너무 강하면 이 진압력조차도 내가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뭐 하러 왔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꾸만 혼동이 되는 굉장히 심한 상태의 브레인 포그라고 할까요?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왜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 이제 이런 상태까지도 심한 경우에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ADHD라고 하는 거는 일하는 뇌가 작동할 때 얘가 작동을 잘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 브레인 포그로 오시는 분의 상당수는 일하는 뇌가 일하고 있을 때 이때 이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고 얘를 기능하지 못하게 쉬는 뇌가 자꾸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불안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활성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ADHD 치료제를 쓰게 되면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대신 부작용이 굉장히 더 강해지죠. 그래서 이미 불안한데 ADHD 치료제가 뭐 컨서타, 뭐 메디키네 이런 것들이 더 나의 불안 상태를 올리니까 가슴도 더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더 안정이 안 되고 더 진정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오히려 불안이 더 강해지면서 좀 산만해지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 ADHD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진짜 ADHD이신 분들은 딱한명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불안이 너무 강해서 이래서 전두엽 기능이 자꾸만 꺼져서 이 브레인 포그와 ADHD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시는지, 다른 데서 이제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에 뇌파를 찍어보고 싶다고 많이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100%입니다. 100%. 이미 딴 데서 부작용은 다 경험해서 ADHD 치료제가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제 이미 좀 느꼈고, 그거를 좀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불안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드리면 전두엽 기능에 이제 전두엽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력은 서서히 이제 돌아오시게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요즘 더군다나 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소리밖에 안 들리고 바깥에선 전쟁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요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스트레스 상황 다들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요. 그리고 자꾸만 불안을 좀 줄이는 이런 치료나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브레인 포그 증상을 잘 한번 관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혼자 노력해도 좀 어렵고 안 되면은 뭐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뇌파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그거에 합당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